저희는 현재 첫 번째 자켓 자랑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생각이 잠겨서 일기를 쓰는 그런 소년인 컨셉인데, 약간 진짜 제 이야기를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를 딱 썼어요. 제 컨셉은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책이 굉장히 맞습니다. 야, 아무 생각 없이 그렇기 때문에 물어갈게. 그러니까 낙서를 많이 하는 이 낙서가 저만의 좀 자유롭고 뭔가 꿈과 희망이 가득 찬 그런 느낌이 저의 방이에요. 사실 저기에 있는 문구가 제가 직접 말씀드려서 넣은 문구들도 몇 개 많거든요. 안녕. 네, 처음으로 파란색을 했는데 잘 어울리죠? 뒤에 수영장도 있고 청량청량. 오늘은 디멘션 딜레마 자켓 촬영 두 번째 날입니다. 아, 여기는 지금 옥상입니다. 잠깐 제가 야경을 좀 구경하려고 올라왔어요. 인형 같네. 거울광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거울에 대고 제 모습을 보면서 빠져있는 자아도취 되어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찍었습니다. 이 한번 젖어봐서 괜찮습니다. 뭐 한겨울에도 젖었는데 뭐 한겨울에 얼음물에 샤워되고 하는데 뭐 별거 있겠어요. 이 정도면은 시원해요. 저도 이제 곧 있으면 물 들어가니까 준비 운동 하고 있을게요. 근데 여기 진짜 약간 바다 내음 되게 오랜만에 봤네. 그러니까 이 짠내 있잖아. 짠내 딱 그 소금 냄새 짠내.
진팀, 이긴팀이라고 해서 이긴 사람은 되게 뭔가 그거에 대한 희열하자 그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찍을 거고 제가 진팀이었고요. 그래서 되게 짜증나고 뭔가 되게 분한 듯한 그런 제스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 바다에 와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어서 정말 설레고 지금 신나게 찍고 있는데요. 형들이랑 같이 뭐 바다에 들어가서 뭐 물 튀기고 그런 씬 되게 신나고 보는 사람들도 되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약간 축구선수처럼 머리띠를 했습니다. 축구 잘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것 같아요. 네! 저희 엔하이픈의 첫 번째 정규 1집 디멘션 딜레마 자켓차게 끝났습니다! 오늘의 컨셉 뭐였죠? 오디세우스. 야외 풍경도 보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더운 게 잊혀질 만큼 되게 시원한 바람 맞아요. 함께 촬영하니까 너무 즐겁게 촬영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. 촬영인 걸 되게 잊고 뭔가가 되게 놀듯이 촬영한 듯한 그런 맞아요. 진짜 재밌게 놀듯이. 근데 저번과 또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되게 네. 다양한 스타일링과 그런 성장한 모습을 써왔으니까 이번에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맞아요. 그렇죠. 네. 되게 멋지게 찍은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. 진짜로. 진짜 기대해. 세계 버전 다 이거 기대해 주세요. 저도 진짜 바다 오랜만에 와가지고 기분 좋았고. 아 그럼요. 저희가 되게 촬영을 일찍부터 시작했는데 좀 긴 시간이었는데도 되게 빨리 지난 것 같아서 너무 네. 좋았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다 같이 약간 럭비하면서 노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네. 그러면은. 입수를 하러 가볼까요? 자, 그럼 입수합시다. 네. 오디세우스 저희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저희가 정규 앨범을 낸 기념으로 대박 나자. 오케이 가자. 대박 나자 그냥 같이. 네, 저희 그러면은 정규 1집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럼 지금까지 엔하이픈이었습니다.